6월 1일 지방선거 이전에 저는 공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발생할 것. 첫 번째는 4.15 총선과 3.9 대선 했던 바와 같이 과감하게 조작하는 시나리오가 1. 두 번째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잘못하다는 목이 달아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시나리오 3.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아예 조작을 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 저는 1번, 2번, 3번이 다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발각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왜냐? 1번을 하게 되면은 과거의 선거 데이터 분석과 똑같은 그래프와 특성이 드러날 겁니다. 조심스러운 이런 조작을 하더라도 선거 데이터에 남겨진 범죄 행각, 부정선거의 행각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다행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조작을 하지 않으면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선거 데이터가 특성이 나올 것이다.